무슨만 제일 좋아해? 아몬드 봉과. 진짜로? 나랑 입맛이 너무 같아. 와, 이거 맛있다. 혹시 먹다 지친 적 있어? 안녕하세요, 뽕뽕뽕뽕입니다. 아, 제가 이분을 정말 유명하시기 전부터 저는 봤어요. 말이 필요 없습니다. 밥이 필요합니다. 아, 재미없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와. 와. 걱정이다, 왜. 어, 성격이 엄청 쿨하신 것 같아요. 아, 저요? 네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먹방 크리에이터 희밥입니다. 아, 제가 사실 DM을 보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? 제가 아마 먼저 보냈을걸요? 아, 그랬던 것 같아요. 어. 맨 근데 처음에. 또 답장을 해주셨어. 너무 팬이어서요. 아, 저도요. 저 진짜 그 고릴라 때부터 엄청 좋았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10년 전부터. 네. 아. 어, DM 보냈을 때? 어, 어딨죠? 엄청 옛날인 것 같은데요? 엄청 옛날이죠. 아, 있다! 보미님 너무 팬이에요. 아. 날이 춘데 이거 갑자기 왜 보내셨어요? 뭐 보다가 꽂았나? 아, 진짜요? 네. 우와. 그래서 어머 희밥님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. 맞아, 맞아, 맞아. 다음에 함께해요. 기회 되면 응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 저도 항상 응원할게요. 어머, 이렇게 먼저 팬이라고. 어머, 감사합니다. 아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선물 준비했는데요. 선물. 어? 토끼 해잖아요. 네. 헐! 희밥님과 너무 잘 어울리는. 너무 귀여워.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. 그래요? 네, 내복 마냥. 입고 나온 순간부터 저랑 반모를 하셔야 돼요. 반말 모드. 아, 저 반말 잘 못하는데. 다 하더라고요, 나 지금.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네. 오케이. 바로 갈아입고 나올게요. 네. 희밥님 나오실 때 그 죄송한데 포즈 한번 해야 돼요. 포즈야? 네. 무슨 포즈야? 토끼 잠옷이랑 어울리는 포즈. 아, 토끼 잠옷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나가나요? 네, 나와주세요. 너무 귀엽다. 저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ENFP세요? 아니요. ENFP인데? 왜 ENFP? 제 주변에 ENFP 분들과 너무 흡사해요. 뭐죠? ESFP? ESTJ. 아, S만 맞다, 나랑. 그리고 이제 반말 모드 해야 되거든? 뭐 생각해놓고 온 거 없어? J니까. 아, 음식 일단 나는 차돌짬뽕. 짬뽕, 오케이. 나도 차돌짬뽕. 나는 아침이라고 해서 삼겹살 못 먹는 거 이해 안 가. 어, 뭐야? 그런 사람이 어딨어. 그런 사람 친구면 안 돼. 나눠 먹는 거 혹시 좋아해? 어, 나 나눠 먹는 거 좋아해. 근데 짬뽕은 나눠 먹기가 좀 그렇다. 아, 내가 짬뽕 진짜 좋아하거든. 아, 오케이. 근데 나 나눠 먹을 수 있어. 많이 시키자. 근데 오케이, 진짜. 어, 장반 짜장. 볶음밥도 먹을까? 볶음밥 당연히 시켜야지. 어, 라면도 맛있겠다. 어, 간장게랑도 맛있겠다. 간장게랑 맛있겠다. 나랑 입맛이 너무 같아. 또 약간 주문. 다른 거 더 시킬 거예요. 아, 끝난 게 아니고. 돈가스 하나 시키고 후추까지 시키고 끝. 리얼 이건 난 진짜 카메라 없다 생각. 난 찜친을 만들러 왔는데 리얼이야? 어, 나 한 세 개는 뭐 시키는데? 보통 계산은 누가 해? 나. 아, 그럼 찜친이 됐어. 아, 나 아, 젓갈 뻔했네. 어. 혹시 뭐 좋아해? 아, 나 아이스크림 좋아해. 베스킨. 와, 좋다. 무슨 맛 제일 좋아해? 어, 아몬드 봉봉. 진짜? 진짜로? 어. 와, 근데 진짜 나 이거 진짜 소름인데? 저 아몬드 봉봉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. 그거 있잖아, 막 치즈 적혀 있는 거. 아! 다양한 함께 하는 거. 어! 아, 나 그것도 좋아해. 아, 이거? 어. 아, 이거 이거 먹어야 돼. 두 개. 어, 두 개. 오케이. 난 그거 물어보고 싶어. 먹방 하는데 장점과 단점. 아, 일단 장점은 행복해. 이게 일이잖아. 어. 내가 먹는 걸 좋아하는데. 근데 단점은 한 가지 음식을 많이 먹는 거 안 좋아하거든? 가끔 이렇게 한 가지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할 때 있어. 치킨 뭐 다섯 마리여 이럴 때. 그러면 난 좀 그게 좀 물려.
그 먹어야 하니까 어쨌든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냥 참고 먹지 뭐. 그거 알지? 혼자 하면 여기 갔다가 가서 카메라 구두 잡고 맞아. 먹는 거 되게 맛있게 먹어서 먹방을 시작한 건데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고. 아 맞아. 아, 맛있는 거 같이 먹어야 맛있어. 오. 이게 공감을 해줘야 맛있지 이렇게 해서 오 맛있어 이렇게 해줘야 더 나도 기분 좋고 더 잘 들어. 괜찮다 그 콘텐츠. 카메라에 대고 맛있지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 아 카메라로 어 얘기는... 한번 그렇게 해볼게. 어 너무 고마워. 그러면은 그 학창시절 때부터 이렇게 먹었어? 학창시절 때부터 잘 먹어서 내 스스로 일을 할 때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걸 시작한 거야. 그러면 중학교 때 밥 한 공기 먹고 부족해서 두 공기 먹고 그럼 몇 공기까지 먹어? 근데 학생 때는 나는 많이 자주 먹었어. 혹시 그럼 너도 직장이야? 나 직장이야. 나 완전 직장. 나 완전 직장. 화장실 갔다 와서 먹는 스타일? 어, 특히 또 기름진 거 먹으면 진짜 바로 그냥 바로. 직장. 어 그래서 살이 안 찔 수도 있구나. 어 맞나? 맞았다. 뭐야 왜 이렇게 조그매? 라면. 아 라면. 와 너무 조금 시켰다. 그치? 내가 손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. 아니 나 같이 우는 거 좋아해. 아 그래? 근데 저 좀 더 시켜야 하긴 할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제 자신을 너무 작게 봤네요. 오 계란밥. 아 맛있. 내가 비벼놓고 있을게. 아 오늘 인서트 찍을 게 좀 많네. 원래 인서트 한 번이면 끝나거든. 쟁반짜장 잘 먹겠습니다. 와 근데 진짜 빨리 온다. 어, 국물인데? 와 이거 맛있다. 또 왔다. 와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. 뭐 무겁지? 뭐야 왜 세 개가 왔어? 세 개를 시켰으니까. 어? 아, 한 개만 시킬 줄 알았어? 아니 아까 분명히 한 가지 많이 먹으면 물린다 했는데. 아니 근데 이게 돈가스가 종류가 달라. 스프 좋아하니? 아, 근데 이거 입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돈가스. 근데 보통 이렇게 먹으면 배에 나와? 조금. 아 조금? 그러니까 나 위가 나와. 그럼 내... 먹다가 단추 푼 적 있어? 어 완전 많지. 어 많지? 근데 지금 옷이 너무 편해. 어 맞아. 잘 먹겠습니다. 와 이거 맛있다. 맛있어? 짱이야? 잘 시켰다 잘 시켰다. 여기 어디 쪽이에요? 여기 살고 싶다 이쪽에. 먹는 방법 혹시 알려줘. 먹는 방법? 이런 거 끊어먹지 않는 게 이쁘더라고. 그러니까 맛있게 보이더라고. 이게 뚝뚝 끊으면은 나도 입맛이 뚝뚝 끊기는 느낌? 그래서 아 이것도 내가 잘해. 또 면은 기가 막히게 먹어. 와 잘하네. 밥은 어떻게 맛있게 먹어? 약간 좀 그런데? 나 생각없이 먹는데? 진짜 내가 찐으로 막 엄청 맛있어서 미치면서 먹을 때가 제일 맛있다 보여. 어 맞아. 이게 사람들 알아요. 찐으로 우러나는 이 표정과 말. 뭐가 되게 맛있어 지금 해가지고? 돈가스랑 짬뽕. 어 나도. 식당에서 밥 먹으면 몇 분, 몇 시간 걸려? 한 곳에서 먹는 걸 안 좋아해서 밥으로 1차, 2차, 3차 이렇게 가거든. 뭐 예를 들어 김밥 중국 갔다가 칼국수 먹으러 갔다가 떡볶이 하나 주워 먹고. 나는 국물 있는 음식을 진짜 좋아해. 나도 탕, 찌개 이런 거 진짜 좋아해. 나 밥 먹을 때 꼭 있어야 돼. 어. 왜냐면 술을 먹다 보니까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그 분위기를 좋아해. 술 안 마시는 친구는 괜찮아? 술을 안 마셔도 뭐 상관없어. 근데 남자친구가 술을 안 마시는 건 좀 싫을 것 같아. 근데 친구는 괜찮아. 그럼 남자친구가 진짜 너무 잘 마시는 거랑 아예 안 마시는 거랑. 난 그 잘 마시는 게 나은 것 같아. 못 마시는 것보다. 근데 취해. 많이 취해, 많이. 그러니까 나는 같이 둘이서 마시고 같이 취하면 된다고 생각해. 어차피 내가 더 문제 될 것 같아서. 이상형이 어떻게 돼? 쌍꺼풀 있는 것보다 없는... 아유. 나 무쌍 좋아해. 근데 원빈님 빼고. 그럼 이상형 뭐야? 나도 무쌍에다가 좀 키가 컸으면 좋겠어. 아, 나는 좀 너무 크면은 나한테는 좀 부담스럽더라고. 아, 조인성님 빼고. 다 누굴 빼? 가장 자주 하고 싶은 데이트 있어? 나는 술 마시기. 난 근데 여행 같은 걸 가고 싶어.
말이 계속 많이 바뀌는 스타일이구나. 아, 귀 많이 얇구나. 하고 싶은 게 많아. 아, 하고 싶은 게 많아. 그러면 환승 이별이 낫다고 생각해? 아니면은 잠수 이별이 낫다고 생각해?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말하자. 어, 난 무조건. 나 있어. 하나 둘 셋. 환승 이별. 어. 근데 나는 환승 이별이 왜 낫냐면 나보다 얘가 좋으니까 간 거는 게 머리로는 이해돼. 빡치긴 하지만 잠수는 난 이 이유를 알고 싶어. 얘가 왜 이러는지. 아, 경험해본 적 있어? 한 번. 뭐 어떻게 알아? 다 먹었다. 돈까스 이거 진짜 맛있다. 그럼 그만 먹어. 어, 배 안 불러? 난 아직 한창이지. 우리 또 뭐가 오나? 응. 뭐죠? 족발. 이거 진짜 적당히 시킨 건데? 아, 너 맨날 운동해? 응. 어, 오늘도 하고 왔어? 응, 끝나고 해야 돼. 아, 근데 먹는 거에 비례 운동도 열심히 한다. 나 가만히 앉아있는 거 싫어하거든. 어, 난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건데, 가만히 있고 TV 보는 거. 빨빨빨빨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. 혼자 쇼핑 간다던가, 헬스장까지 걸어간다던가. 아, 부지런하다. 집 가면 잠이 와. 오, 그래야 돼. 원래 근데 그때 그래야 된다 그랬어. 아, 거짓말. 저게 이게 반찬이 많아서 많아 보이는 거야. 그거 한번 나도 맛봐야겠다. 어때? 콜라. 어우. 콜라겐. 혹시 먹다 지친 적 있어? 지친 적보다는 배부르면 그만 먹지. 이탈 진짜 좋아. 아. 오. 나 나중에 제주도 가면은 맛집 이런 거 알려줄 수 있어. 완전 좋다. 캠핑카 끌고 한번 가야겠다. 캠핑카 있어? 이번에 주문했어. 진짜? 어. 캠핑을 또 좋아해? 어. 아, 대박. 캠핑 좋아해? 아니, 안 좋아해. 캠핑 하는 건 좋은데 샤워를 해야 되나? 아, 샤워를 꼭 해야 돼? 와, 나는 사람이 씻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. 머리 진짜 한번 싹 밀고 싶어. 제주도, 그럼 언제까지 제주도에 살았어? 18살. 내가 중국을 갔어. 아, 유학을 갔어. 대학교까지. 아, 진짜? 뽐뽐뽐 중국어 소개 좀 해줘. 我也不知道蹦蹦蹦是什么视频 알아? 아니, 무슨 말이야? 나도 뽐뽐뽐 채널이 뭔지 모른다. 이거 뭘 하는 채널인지 모른다 했어. 아, 그럼 중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뭐야? 그리고 이건 잘 모르는 분들 많은데 춘빙이라고 중국 쪽 요리인데 계란볶음, 고기볶음 이렇게 시켜서 이만한 약간 또띠아 같은 전병에 쌈처럼 이렇게 싸먹는 거야. 근데 이게 진짜 와 너무 맛있어. 한국에서 못 먹지? 대림감이 있을 수 있어. 이제 후식으로 넘어가? 어, 좋지. 이거 좀 아껴서 먹을게, 내가 이거. 이거 먼저 한번 먹어. 어때, 괜찮아? 그래? 야, 너도 맛배 진짜 잘. 아, 근데 사람들 알까? 이거 하나면 맞아. 어. 와우. 나 밥 먹고 아침에 꼭 먹어야 되거든. 어, 나도. 거기서 고쳐야 되는데. 맞아. 그럼 최근에 취미는 뭐야? 최근 취미? 퍼즐. 퍼즐? 나 퍼즐 좋아해. 진짜? 나 첫피스. 어, 나 좋아해. 이거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다. 그거라도 하는구나.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. 나 팁을 틀었긴 해. 근데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. 요즘 뭐 더글로리? 그 유명한 거 봤어? 너무 재밌지. 아, 진짜? 보려고 틀어놓으면 난 졸려, TV가. 제일 좋아하는 건데 가만히 있고 뭘 먹으면은 괜찮은데 이게 끊기면 바로 졸려. 아바타 안 봤어? 나는 원래 혼영 좋아하거든? 근데 그건 진짜 혼자 보러 가면 혼자 자고 온 것 같아. 그럼 진짜 친구한테 어디까지 보여줘? 어디까지가 뭐 옷 벗는 그런 거야?
아, 뭐 그것도 있고. 나는 슬픈 고민을 얘기할 수 있을. 어, 나랑 비슷하다. 예를 들어 이별을 했어. 새벽에 불러도 나갈 수 있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찐친인 것 같아. 근데 난 그건 찐친이 아니어도. 아 진짜? 어, 불안해서. 그냥 뭔가 좀 얼마나 힘들면 새벽에도 봐달라고 하지? 나는 잘 것 같아. 친구야? 친구가 아니면. 아 친구가 아니면?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대화를 좀 많이 나눠봤잖아. 만약 친구가 안 될 것 같다 하면 어떤 이유 때문일지. 내가 빨리 차. 아 내가? 나 빨리 차는 거야? 나는 하나 딱 있어.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걸 해야 되는 친구인 것 같아. 근데 나는 뭘 안 해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고. 나 같이 안 해줘도 돼. 근데 만약에 내가 야, 나 희자야 나 오늘 너네 집에 놀러 갈래 했는데 친구가 놀러 가서 그냥 누워서 핸드폰 봐. 그럼 나는 앞에 옆에서 밥 먹고 있을걸? 아 그런 것도 이제 오케이. 혼자 해 혼자. 나랑 친구가 될 수 있겠다 하면은 수저. 이건 좀 안 맞는다 하면은 젓가락 이렇게 들어주면 돼. 아 이렇게? 어. 근데 대신에 서로 상처받지 않기로 해. 그래. 나 뒤끝 없어. 어 나도 뒤끝 없어. 평생 가자. 하나 둘 셋 하면 드는 거야? 하나 둘. 정했어? 정했어 정했어. 아 정하기 쉬웠어? 응. 오 오케이 오케이. 하나 둘 셋. 깜짝이야. 어, 김종국 선배님 아니야? 아니, 이만별. 아.